배터리 전량이 지금 에어컨 끝까지 켜고 299km입니다. Wow, when you're away, do I miss you with the dishes in the sink or the lack of a wink? 안녕하세요.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. 자, 오늘은 전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제가 지난 겨울에 영하 한 14도 이럴 때 전기차로 이제 풀로 충전해서 얼마나 갈 수 있는지, 그래서 이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. 경북 의성은 여름에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. 진짜 많이 올라갈 때는 38도까지 올라가고요. 뭐 체감 온도가 40도 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. 오늘은 뭐 그만큼 기온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32도 정도 되는 날씨고, 제가 가려는 곳은 경북 경산 하양 쪽으로 제가 오늘 출발을 해볼 겁니다. 경산에 있는 그 묘목단지라는 곳이고요.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편도로 110km 정도 거리가 나오는 곳입니다. 그 왕복하면 한 220km 정도 될 건데요. 어젯밤에 차량 충전을 해놨고요. 그 아침에 보니까 이제 완충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일단 현재 기온은 32도고요. 에어컨을 한번 꺼볼게요. 자, 에어컨을 끄니까 323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. 다시 에어컨을 다시 켰더니 299km가 됐고요. 총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99km 정도 나오니까, 뭐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왕복해도 한 70km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, 실제로 또 그렇게 주행이 가능한지 그거는 이제 또 달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경북 의성에서 경산까지 충전 없이 한 번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안전벨트. 제가 오늘 가는 이유는, 제가 요즘 논두렁 노래방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9월달부터 촬영을 할 건데, 그때 출연자분 중에 한 분이 그 경산 묘목단지에서 묘목이랑 대추 농사를 하고 계신 젊은 청년 농부가 한 분 출연하십니다. 그분 촬영하기 전에 현장이랑 그 출연자분 사전 답사 차원에서 지금 가는 거고요.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, 이번에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이뇨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이뇨님과 함께 지금 갈 예정이고요. 저는 지금 집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박이뇨님을 픽업을 해서 그렇게 경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중간중간 제가 한번 뭐 배터리 전량이나 상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출발한 지 한 25km 정도 됐고요. 중간에 픽업하기로 한 이뇨TV를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. 자, 이뇨TV 어디 있냐? 이뇨TV 여기 있네. 네, 차로 갑시다. 촬영 중입니다. 차 돌릴게. 예. 사전에 제 차로 가자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. 일단은 길도 멀고, 요새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로 갔다 오는 게 이득이죠.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싸다는 거. 안녕하십니까. 뭐야? 둘이 통한 기야?
시트벨트. 자. 아. 생각해보니. 네. 거리도 먼데. 기름값도 비싸고. 에이, 뭐, 괜찮은데, 좀. 나 지금 그거 하는 중이야. 아, 제가 들까요? 아니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제가 여름에 풀 충전해서 네. 몇 킬로까지 갔느냐. 아. 자, 인사해 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본인 소개. 넘팽입니다. 제가 콩밥 보다가요.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? 진짜 이 기회가 된다면 콩을 심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저 제주도에 보면은 미로 아시죠? 아, 네. 콩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콩 미로. 어차피 수확도 하고 그 수확도 하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관광객을 그들이는 콩이 보니까 많이 크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. 촘촘하게 하니까 안 보이대 아예. 네. 콩보다는 도토라지가 최고지. 아, 도토라지요? 키우기 쉽고. 도토라지도 농사지으면 잘 안 되는가요, 혹시? 질락하면 약간 그래가 있으니까 그 사람 같다. 그거. 나월? 아니, 아니. 그러니까. 맞아. 예, 그러니까. 계란. 김계란. 아, 김계란 봤는데. 진짜 어디 김계란인데? 카메라로 보니까 언니 김계란. 안녕하세요, 이지방입니다. 자, 나도 이제 찍어야지. 안전 운전하세요. 네. 네. 저는 촬영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자, 지금 목적지까지 왔는데 102km 왔고요. 처음에 299였는데 합치니까 290km 정도. 로스가 많진 않네요. 자, 이제 집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네. 원래 큽니다. 자, 전기차 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야, 일단은 무조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이 정도로 효율 있다면은 나는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일 계약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죠? 그러면 일단은 걸어다니겠습니다. 일단은 나눔 갑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. 안녕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구독, 좋아요. 누구를? 구독! 언하농을 구독! 좋아요! 언하농을 콩세알 TV를 언하농을 검색하세요. 잘 가세요. 갑니다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, 저는 오늘 사전답사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요. 지금 주행거리가 오늘 총 한 177km 정도 주행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01km 정도 남아있습니다. 지금 집까지는 한 20km 정도 남아있으니까 생각보다는 좀 여유있게 도착을 할 것 같아요. 같이 갔던 이뇨 TV는 지금 중간에 내려드렸고요. 낮에 출발했는데 지금 거의 저녁이 됐고 어두워지고 있네요. 네,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오늘 하루 좀 충전 없이 좀 먼 길 갔다 온 소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처음 출발할 때 완충해서 출발을 했고요. 그때 주행 가는 거리가 299km였는데 지금 집에 도착해 보니까 총 주행 거리가 한 206km 정도 주행을 했고 남은 주행 거리가 한 70여 km 정도 남았습니다. 에어컨 빡빡하게 틀고 좀 넉넉하게 다녀온 것 같고요. 경북 의성에서 경산까지 중간에 충전 없이 한 번에 왕복할 수 있다는 것도 네, 알게 되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제 혹한 때 그 전기 트럭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이번에는 혹서기 한창 더울 때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전기 트럭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
Why when you're away do I miss you? Is it just because I can't kiss you? Is it dishes in the sink or the lack of a wink? Or just because I love my